너 오늘 보는 게 뭐지? 콩쿠 팬더? 어? 식스? 포? 콩쿠 팬더 포? 오늘은 4D 영화 1인당 22,000원짜리 영화 보러 왔습니다. 얘가 누구지? 아 거기서 나온 애네? 여기는 4D 영화관은 이따 체험해야 되겠다. 재밌겠다. 어우 의자가 막 흔들리네. 어우 흔들리고 저분들이 싸우는 노래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4D 영화관의 대칭. 와 대박인데? 오늘은 동태탕을 동태탕 먹습니다. 콩나물 반찬. 이게 뭐냐 이게? 이거 아까 우리 먹었는데 이거 취나물이야? 열무김치 깍두기 국물 맛이 어떤지 볼까? 국물 맛이? 따끈해. 맛있어. 자, 이걸로 해버릴게. 아른 익었어? 응. 응? 지영 아빠 줘. 응. 나는 아래. 나도 아래. 올려줘. 응. 됐습니다. 두부도 맛있다. 매콤한 맛이다. 그치, 국물이 뭔가 땡기는 맛이 있다. 근데 약간 청양고춧가루를 넣는 것 같아. 그 약간 청양고추를 넣으면 좀 개운한 그런 게 있거든. 밑반찬도 깔끔해. 어, 깔끔하네. 리필이고. 저기서. 국물이 맛있어. 그 뒤끝 개운한 국물 맛, 그지? 조미료 맛이 좀 들려. 이거 갖고? 어. 뭐. 떡이 큼지막 하게 쓰셨네. 가라앉혀야 돼. 속에다가 국물을 조금 더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물 좀 더 넣을까? 아니 넣어도 그만큼 잘 되지 않고는 역시 힘들어 살아나. 한 젓가락만 먹으면 그래. 안 먹어? 맛있나?